개수나무. 우리 주변에 이 개수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개수나무는 암나무하고 순나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암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꼭 바나나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이때 보면 이게 개수나무의 암구루, 암구루의 열매 모습입니다. 암구루 꼭 바나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개수나무는 겨울눈도 빨개서 굉장히 예뻐요. 제가 순나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수나무의 순나무 수형이거든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예쁘고, 싹이 날 때도 예쁘고, 잎이 완전히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잎도 굉장히 예쁘고, 가을에 보면 낙엽에서 달고나 냄새가 나요. 아주 달콤한 그런 향이 나는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의 숲이 넓게 세로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열매가 달린 걸 보니까 이 나무는 개수나무 암나무예요. 암나무. 그런데 바로 옆에 층층나무가 있네요. 오늘이 2024년 2월 24일인데요. 벌써 층층나무의 가지 끝을 보면 겨울눈이 약간 부풀어 있어요. 근데 층층나무는 가지 끝이 이렇게 하늘을 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네, 층층나무입니다. 가지 끝에 보면 겨울눈이 이렇게 보이죠? 층층나무입니다. 전남 개수나무 옆에 전나무가 있네요.